물가지표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2시 구간에서 조금씩 고개를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체크해 볼게요. 네, 현재 보시면요. 거래소 쪽 2,370포인트 돌파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현재 0.5% 상승 탄력인데요. 하지만 장 초반 탄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음봉인 상태입니다. 2,371포인트로 거래 대금은 현재 구간 5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2370선 위에서 거래소가 출발했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10시 구간쯤에는 조금씩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흐름들도 관측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탄력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2370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 효과로 현재 지수가 같이 상승하네요. 외국인이 1,829억 원 사자세를 기록 중이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65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보시면 매수폭을 천천히 축소하더니 현재는 매도로 전환된 173억 원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대체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기계 섹터가 1.8%대로 가장 크게 양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1.7% 상승 흐름으로 잡히는데 오늘 내부 종목들 가운데 메리츠 증권이 급등합니다. 메리츠 금융주들 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글룹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보여지고요. 현재 의료정밀 섹터도 1.4%대 오름세로 집계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가 미국에 진출해서 현재 자동화 시설을 짓겠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운송장비 섹터 현대차 효과로 1%대 오름세고요. 의약품 섹터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낙폭이 가장 큰 쪽은 통신업종입니다. 현재 0.5% 내림세로 집계가 되는데 SK텔레콤이 오늘 신저가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들 나오게 되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이목재 서비스업 섬유 의복 섹터도 현재는 하락인데 약보합권으로 낙폭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시청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이 좀더 많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더 많은 구간인데요. 삼성전자 보시면 강보합권으로 여전히 6만 원 선에 대한 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6만 6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인 TSMC에 대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는 여전히 TSMC가 가져갔고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8거래일째 매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효과로 오늘은 배터리 셀 관련 종목들도 오름불을 켜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0.9% 오른 47만 9천 원 구간이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도 1% 안쪽에 오름세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에서 오늘 SK하이닉스는 밀립니다. 0.6% 하락하며 86,700원 기록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으로 81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ADC와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올해 진출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 쪽이 2.4% 오름세고요. 현재 구간 16만 8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시장 분위기 팔로우업하고 있고요.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하락에서 현재 상승으로 전환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29만 2,500원 구간인데 강보합권이고요. 아래쪽으로 KB금융이라든지 셀트리온, 삼성물산, 다양한 섹터들 여전히 골고루 오르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질연구원에서 국내 광산 6곳에 대해서 미래 유망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리튬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그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질연구원은 리튬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내는 시추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튬은 가격도 좋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보유되면서 워낙 중요한 수재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광산에 묻혀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채굴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관성 체크해보시면요. 일신석재 현재 25% 급등하며 1370원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요. 원석 채취나 원석 및 석제품 가공, 석판재 수출입 유통, 그리고 석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종합석채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해인도 현재 27% 급등세를 보이면서 8,100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건설기계와 제조장비 임대업체이고 울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울진에서 몰리브된 광산 채굴을 시행한 이력이 함께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신영에도 오후장에서 반응 보여주면서 17%대 오름세고요. 11,050원 구간인데요. 마찬가지로 단양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세노텍 8% 이상 오르면서 현재는 1,95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수준 71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초반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710선을 강하게 뚫다가 이후에는 710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10시 구간 코스피처럼 약간의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쪽으로 일단은 진입을 했고요. 710선 위아래에서 등락폭을 오늘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요. 현재 132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쌍끌이 매도세로 집계가 되는데 외국인은 723억 원을, 기관은 49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관측되는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여전히 은봉이지만 LNF 1.6% 오른 188,400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으로 10만원 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 현재는 잡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8% 오르며 67,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도 이틀째 오르는데 오늘 1%대 강세로 31,750원 구간이고요. 카카오게임즈 현재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소울이 구글 매출 톱5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와 다르게 펄어비스는 현재 강보합권 수준으로 43,300원 구간인데요. 아직까지 낙관적인 기대는 조금 이르다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좀 가보시면 콘텐츠 종목도 오늘 부진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7% 밀린 78,700원 구간이고 CJ E&M도 2%대 하락세 97,900원입니다. 상승자 속에서 소외되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엔터 종목들 JYP 엔터테인먼트 보합권으로 65,400원 구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5.6% 오르며 14만원 선에 대한 돌파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첫 입찰이 있었는데 최다 수량을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본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더불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한 흐름들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 시초 상위 종목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오르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잇따라서 반등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특히 비덴트 대장으로 해서 현재 20% 넘게 급등 중이고요. 4,445원 구간입니다. 인바이오젠도 7% 상승하며 883원을, 위지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도 4%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같이 이렇게 빗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깔리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추측해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